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간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가끔씩 즐겨 먹는 요리예요. 제 사연처럼 건강하게, 날씬하게,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초간단 요리예요. 우선에 참외예요. 참외. 참외를 깎을게요. 이렇게 반 개를 깎습니다. 저 최재현이 요리 잘한다 못한다? 저 요만큼은 할 줄 알아요. 오늘의 재료는 다 깎았고요. 시장에서 콩물을 산 거예요. 콩물을 사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참외를 이렇게 썰어요. 아주 가늘게. 아이고, 칼질 잘하죠? 가늘게 이렇게 얇게 썰어야 돼요.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건강식이에요. 참외를 아주 얇게 썰어서 이렇게 썰었어요. 그러게 이렇게 담아두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오이예요. 오이. 오이도 깎아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. 잘 깎죠? 저 이때 칼 조심해야 돼요. 손 베이지 않게. 오이도 이렇게 깎아 놓고 깎았어요. 이것도 얇게 썰어요. 와, 칼 도맛 소리 들리죠? 저 잘하죠? 이렇게 얇게 썰어주고 오이도 다 썰었어요. 그릇에 담아둡니다. 그 다음에 토마토예요. 방울 토마토. 방울토마토도 반 잘라서 이렇게 썰어요. 썰어서 아까 오이 썰어둔 곳 위에 올려놓고요. 참외 썰어둔 곳에 또 위에도 올렸어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보이시나요? 블루베리예요. 블루베리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산 콩국이에요. 콩국물이죠. 콩 그걸 흔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흔들어야겠다. 잠시만요. 시키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콩물을 부어줍니다.
된 거예요, 벌써. 저 앞치마 입으니까 예쁘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초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참외, 콩물, 미니 토마토예요. 그 다음에 블루베리. 이렇게 해서 약간 출출하다 할 때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.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콩물이 과일이랑 야채랑 어우러지면 굉장히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아요. 그럼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요건 오이 넣은 거예요. 맛있겠죠? 여긴 참외예요. 어우, 콩국물에 참외를 넣으면 참외가 얼마나 더 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. 더 맛있어요. 맛있겠죠? 우리 유치님들 이렇게 한 그릇 후루룩 해보세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맛있는 요리였어요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오이부터. 무슨 내 국물이 시원하니까. 어머. 맛있겠죠? 오이예요, 오이. 이게 콩국물하고 어우러지면 굉장히 더 고소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거는 토마토. 블루베리. 또 여기에는 아까 참외를 썰어 놓은 거예요. 이 참외가 여기 가면 국물에 들어가니까 단맛이 더 하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지친 여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최서연 요리였어요. 저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유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많이 무덥죠?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제가 즐겨 먹는 간식.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친구나 집에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초간단 요리였습니다. 또 어떤 요리를 들고 나올지 기대해 주셔도 돼요. 요리사가 보면 어머나 이러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챙겨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